아이고. 31, 37명 남았어. 나왔다가 다 죽어가지고. 내가 이래서 죽인 거야. 왜, 뭔지 아시겠죠? 이래서 다 죽인 거라고. 이럴까봐. 어차피 나중에 또 싸워야 되니까. 항공 요구 안 되네. 막루에 500명, 막루에 500명 죽은 거죠. 막루에 교활함, 인자함 부상당했네. 원도 얘네는 원가, 원소 1가일 거야 아마. 그러니까는 지금 나는 완전 왼수라. 아씨, 500원이면 괜찮은데. 그래도 죽어. 처형당에 마땅한 자들이다. 유태? 내가 애들 얼마나 하도 패스면 애들이 다 절름발이야.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요거 다 달고 와. 다 하도 부상을 많이 당해서. 70살이면 많이 사셨네. 먹일 밥이 아깝구나. 이제는 우리의 것이다. 이제 왕환. 넌 뭐야? 있을 수 없는 일이요. 왜 하동에 깝짝거리는 거요? 와, 근데 얘 경력이 철갑 극복 경력이 조금 괜찮은데? 여기 얘네 세 부대부터 빼고 두 부대는 나쁘지 않은데? 하동 뺏길 것 같은데 이거? 아직 꽉 안 찼어. 절대로 안 된다. 여포가 근데 병력이 좀 빠진 명을 상태라. 명을 따르겠습니다, 주군. 의무를 다하리라. 조금 빠진 상태라. 건병도 많이, 건병이 여기가 100명 넘게 죽었네. 훌륭한 결과로다. 내가 하도 기마만 쓰니까 얘네들 다 창명만 뽑아. 진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나? 얘 또 내 앞에서 깜짝거리는 거요. 병력도 얼마 안 되는 게. 얼마 안 되는 병력이지만 와, 정예병들이네. 어? 불가능하다. 깐죽깐죽거리네. 얘는 촉 우리 거고. 안 돼. 얘는 촉이고. 방패로 튕겨내고 검으로 가르리라. 원래 태세로. 그러면은 준비해라. 목표는 정해졌다. 이렇게 가서 일단 수비 들어가고. 절대로 안 된다. 장수를 더 뽑아도 되긴 되는데 너무 많아봐야 그건 어차피 다 인컴이고 짐이에요. 필요한 만큼만 뽑으면 되지. 지금 이 정도도 뭐 하기 딱 좋은. 그 장수도 뭐 쓸만한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흥룡대 뽑았으니까 독봉 마이너스 10이면은 잠깐만, 지금 내가 월급으로 얼마나 가지? 3,400원.
3,300 300원 줄이려고 저거 찍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330원 줄이려고. 근데 저는 지금 돈 인컴 올리려면 얼마든지 올릴 수 있어요. 이거 막 이렇게 올려버리면 인컴 15,000원 돼. 지금 돈도 애들한테 적게 받고 있어가지고. 아 맞다, 그걸 해야 되지. 저거 대장간 올리는 거. 대장간 올리는 거 이거. 이거를 찍어야 돼. 이게 아 이거였구나. 군용제 단속. 그리고 파동 쪽에. 충원 15%를 이걸 해주면은 전투할 때 빨리빨리 차죠. 전장 지역에다가 저 충원해주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 두세 턴이면 다 차요. 병력이 만약에 앵꼬가 나도. 상인들을 불러와라. 안 돼. 물품들을 살펴봐야겠다. 얘하고만 이제 할지 정하면 되겠다. 교역항. 180팩. 180팩. 200. 사업가가 있어야 돼. 사람들이 모이고 있군. 향신료 수입. 아 이거 여섯 탄이야? 점포. 일단 턴 빠른 걸로 하나 해주고. 회의 임무? 지금 이거 지금 시켰어요. 군대 설립해라. 첩자 보내라. 근데 첩자 내가 보냈는데 왜 이거 성공 안 되는지 모르겠네. 정착지. 이건 자동으로 해결될 거고. 교육기관. 아 교육기관 건설하기가 있네. 교육협정은 지금 안 돼서 안 되는 거고. 건드리기 싫은 무위. 여포요? 여포 지금 제가 한번 두 번 정도 최소 두 번 정도 불러왔어요. 다시 한번 죽은 거 불러오고 한번 더 불러온 거요. 이미 죽었어야 돼. 옥광산을 가야겠네. 이게 어디야? 아 좋네. 아니면 이거는 아 요 라인.
이게 낫네 이게. 상업 30%면 인컴이 확 올라가죠. 기회가 올 때 잡아야 하는 법. 하나 되어 움직여라. 맨날 용맹한 패배래. 씨. 병이 기병이 좀 많이 죽었네. 아, 기병이 한 부대 정도는 죽었는데. 일단 내가 발리스타가 있으니까 저걸로 어그로 겁나 끌면 돼요. 아 이게 에러였지. 기마도병. 아 얘 때문에 쐐기를 못 쓰는. 그래 이거였어. 아 이게 에러네 이거. 아 근데 옆에 피가 너무 없네. 쓰냐 못 쓰냐가 이게 차이가 어마어마한데 말이죠. 뒤에다 숨기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깜짝 놀라겠네 쟤네들 뒤에서 보면. 근데 여기는 은신이 안 될 수도 있겠다. 여기가 그나마 제일 나아요. 은신 돼서 시작하자마자 졸라 까야지. 선군 포대! 상황에 다 나오죠? 투석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와야 돼. 졸라 짜증 날 거예요.
가지리라! 아, 여포 왜 지 멋대로. 아, 뭐야? 자동 안 해놨는데. 아, 짜증나네. 살아있을 가치도 없는 한심한 놈이로구나. 닥치고 죽어라. 틀렸다. 일단 퇴각이다. 설마. 설마. 자비를 보이지 마라. 병이 들켰다. 대열을 갖춰라. 적장이 죽었다. 상대도 안 되는군. 와, 미친 세기. 보라지가 그 주인만큼이나 딱하구나. 검을 뽑아라. 준비 완료. 놈들이 도망친다. 겁쟁이 같으니. 준비됐나? 김영대 주목. 어서 움직여. 내 신호를 따르라. 사격 개시. 아직도 안 죽은 놈이 있구만. 바로 앞에 싸버리. 아이씨. 우리 병사가 패주하다니. 어, 버프 주잖아 저거. 아우씨. 사마의 버프 없어요. 그냥 이거 지속 버프만 있네. 때가 되었다. 악으로 가져라. 넌 결국 쓰러질 것이다. 결단코 다시 패배하지 않으리라. 모욕의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빨리 가자. 어차피 이 전투는 확신 전투를 예상했던 거라서. 이 새끼들 잡어. 나를 이기려면 한참 멀었다. 떠드느라 힘을 낭비하지 말거라. 곧 필요해질 테니. 아군
하겠다. 어, 저 여포 죽었으면 안 되는데. 청룡대 잡아야겠다. 청룡들이여, 전투로 건병대 준비하라. 가구를 다져라. 적들을 무너뜨려라. 화살을 날려라. 쳐라. 적장이 죽었다. 상대도 안 되는군. 일어나라, 겁쟁이 녀석. 김영대. 졸라 많이 남았어. 용군의 사격 준비. 6명이나 남았어요. 청룡대요. 기병대 더 빠르게 계속하시오. 아주 좋소. 길 막겠어. 가자. 한 부대가 모조리 죽다니. 전진 전진. 어서 움직여! 와, 다 잡은 거야? 아닌데? 그래도 얘들 도망가면서도 죽긴 죽는구나. 이 활 쏴가지고. 한두 명씩 죽어. 60명 남았네. 예. 용부대 사격 준비. 사격 중지. 기병대 주목. 훌륭하오. 50명 많이 남았네. 앞에서 쳐버려. 빨리 가자. 서둘러라. 뛰어 뛰어. 빨리 빨리. 빠르게. 응? 아, 얘네 우왕좌왕하는 거. 지웠어. 지웠어. 죽여라. 우리 편이 있어서 제대로 안 도는 건가? 어디가? 와, 이 새끼 왜 일로 빠졌어? 갑자기 텔레포트 했어. 15. 바로 그거요. 뭐야, 저것들. 신출귀몰에. 졸라 웃겨 저거. 김하병 주목. 여기 나왔다 저기 나왔다가. 전원 주목. 비싼 놈들이야 이 청룡대. 옷부터 비싸 보이잖아. 원홀도 들고 있고. 왜 또? 준비! 쳐라! 아, 다 못 죽이겠다 이거. 그대를 다시 보게 되어. 서로 갈라졌다. 여포 살았어? 정교한 전술로 막강한 군사력을 이겨냈다. 진짜 60명 살아서 갔어. 미우가
우리 미우기는 뭘 제일 잘해요? 너도 너는 눈에 화살 맞았구나. 에코는 된 거 보니. 저런. 복수심을 키우게 내버려둘 수 없지. 너는 약골이구나. 피가 9500 남았어. 부용 잘가. 상처 입은 뱀이라도 공리를 품고 있는 법. 이건 돈 받는 게 낫네요. 풀어주어라. 쓸모없는 것들이다. 외부의 힘에는 유연하게 대응하라. 거부한다. 죽은 채로 가는 거요? 그럼 이거는 이게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군 부대가 해산돼야 되는 거 아니야? 장병들만 60명 살아서 가는 건데 묘지가 떠 있는데. 이 땅은 일상으로 바쁘게 돌아가는구나. 어, 묘지 여포 어디 갔어? 아까 분명히 살아 있었는데. 너무 늙어서 휴식에 들어갔어? 17,000원이라니 씨. 아니 진짜 너무 비싸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씨. 아니 뭘 로드야 했어요. 돈 많아 나. 아 이놈 진짜 이거 쟤 때문에 자꾸 저거 공공질서 낮아지잖아 이거. 얘 왕안을 빨리 없애야지 저게 없어지지. 어디 갔어? 요거 하나 남았잖아 왕안. 조금만 잡으면 끝나요. 불가능하다. 지혜가 우리를 이끈다. 일단 구리광산에 들어가서 고관들을 만나야겠다. 좀 휴식을 취하고. 내가 돌아왔다. 할 건 다 했지. 모두 불러 모아라. 어? 왜 갑자기 장녀하고 사마이하고 잘 맞지? 원래 둘이 왼수였는데? 여포가 있어서 그런가? 여포 때문에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안 돼! 오지 마! 쟤 누구야? 촉나라지? 촉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거 합쳐서 올릴 모양인데 저거. 접자 귀환료.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군? 전장으로! 지가 해달라고 해놓고 지가 설립한 전하를 제패하자!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되짚어볼 시간이로군. 내가 없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무슨 일이 있었다. 민병대 기마도병 빼버리고 아까 보니까 강족 도적이 많이 죽이던데. 야, 여포가 사니까 진짜 싸네. 거의 일반 병은 이게 원래 거의 1800원, 2000원짜리거든요 약탈꾼이. 근데 거의 4분의 1 가격이야. 근데 이게 제가 그거 말 농장 찍어서 그런 것도 있긴 있는데. 참기병도 빼버릴까 이거? 서량기병은 괜찮아. 서량기병은 좋아서. 창기병이 차징 데미지가 가장 강하다고? 누가 그래? 차징 데미지 200, 289밖에 안 돼. 이게 차징 데미지잖아. 철갑 서량기병이 341. 약탈꾼이 359. 병대 기마도병이 196, 강족 도적이 300, 창기병 안 좋아. 강족 도적 둘 하고 하나는 약탈꾼으로 하자. 사랑기병 그냥 놓고 새로운 소식을 가져와라. 이거 기마궁수도 바꿔버려야겠네. 아이씨. 하고 근데 김하군수가 피통이 더 많네. 하지만 사냥꾼은 피로를 느끼지 않지. 사냥꾼은 근접 좀 더 할 수 있지. 됐고 호위 건병을 아직 건병이 내가 안 찍어갖고 쓸만한 게 없어요. 나중에 황룡대 찍으면 황룡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정도면 이 정도. 병정을 열겠다. 조언도 다 함께 웃고 즐기리라. 사냥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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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냥꾼. 약탈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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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탈꾼. 호위창병. 호위창병보다 확실히 철갑이 더 좋긴 좋구나. 속도가 좀 속도가 좀 느려서 그렇지. 사기하고 사기가 좀 낮아. 철갑이 됐습니다.